자, 투부정사에 대해서 할게. 앞에 얘기했지만 좀 짧게 빨리 얘기할게. 뇌질 투부정사는 소화 중, 충혈 중둘다 형용사적인 용법이 시험범이야. 근데 나머지 이제 이 명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은 2학기 때나 3학기 때 시험범이니까 요번에 제대로 하고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봐. 투부정사의 부정이 뭐야? not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근데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형태, 이거 이따가 쓸 시간 줄 테니까 쓰지만 너희들이 외워서 쓰는 거야.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모양은 투 플러스 뭐야? 동사 원형이야.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야. 그럼 선생님 뭐예요? 동사가 아니라 이 투 부정사는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주어도 올수 있고 목적어도 올수 있고 보어도 올수 있어. 자, 그럼 볼게요. 투 부정사에 자, 그래서 니네들이 정해야 돼. 첫 번째는 무슨 적인 용법이야?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두 번째는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세 번째는 부사적인 용법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게 중요한데 앞에 봐봐. 자, 명사적인 용법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해. 뭐뭐라는 것. 형용사적인 용법은 뭐뭐하는이라고 해석해. 부사적인 용법은 위에서. 사실은 얘들아, 부사적인 용법도 다섯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뭐하기 위해서야. 근데 니네들 이번에 형용사적인 용법이 시험범이니까 일단 보시고요. 밑에다가 이거 간단하게 적어보자. 니네가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그대로 좀 적어봐. 너무 놀래서 못 들었네요. 다 적었으면 뒤로 넘어가 보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자, 뒤로 넘겨서.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먼저 배울 거야. 명사적인 용법은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뭐뭐라는 것이라 그랬지? 자, 그럼 봐봐. 너희들이 뭐 형광펜이냐고 빨간펜이 있으면 뭐 밑줄을 그으면 되고, 자,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보어 역할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봐봐. 영어는 일형식은 어떻게 되지? 동사.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건 누구누구에게 을을이고.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거 형식은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초보정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주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주어는 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초보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가능한 거야. 그다음 보어, 목적어 이거 다 초보정사 가능해요. 목적어도 명사를 쓰는 게 목적 원칙이거든. 목적격 보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명사적인 용법이 쓸수 있는 거는 주어에도 쓸수 있고 목적어에도 쓸수 있고 보어에도 쓸수 있어. 그 말인 거야. 이해 됐어요? 자, 그럼 주어 역할. 주어에는 뭐냐면, 자, 주어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적어봐. 주어는 읊는 이가.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면, 노래 부르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별표 찍게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우리는 단수 취급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라는 문장을 쓰려고 그래. 공부하는 것은 하면 to study. 자, 여기 보세요. is랑 이거 쓰지 마. is랑 are일까? is로 가야 돼. 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면 단수 취급한다니까. 이해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 봐봐. 투부정사 구가 주어가 길 경우 주어 자리에 is를 쓰고 투부정사는 이거 가주어 진주어 기억나? 가주어 진주어 할때 선생님이 is은 가짜 주어라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라 그랬잖아.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시험범위는 아니야. 하지만 나올 수 있어. 왜냐면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나올 수 있어. 꼭 형용사적인 용법만 설명해 주셨어? 학교 수업 안 들어요? 다 설명했잖아.
그치? 어? 왜 다들 처음 보는 눈, 학교에서 수업 하잖아요, 그쵸? 왜 다들 이렇게 낯선 표정을 지어? 아니잖아, 그치? 어, 왜냐면 보기에 다 나올 수 있어. 자, 보자. To get enough sleep. Get sleep은 자다야. 근데 앞에 to를 만났어. 그러면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지금 주어가 왔지. 그러니까 얘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인 용법이야. 주어 자리 왔으니까. 자, is 동사, 단수 동사 찍지. 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For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위해서. 자, 그럼 여기 봐봐.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 너무 길어. 그래서 얘 가져진 주어 어떻게 바꿨어? 주어 자리에 it is very important for good health 한 다음에 뒤에다 보냈지. 여기다가 is에다가 써보세요. 가 주어. 가 s라고 적고 to get enough sleep에다가 진 s, 진주어라는 뜻이야. 그 다음 to climb to top of the mountain was very difficult 라고 그랬어. to climb 얘가 주어야. climb이 오르다야. 그럼 to climb은? 오르는 것. top of the mountain 하면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도 역시 여기가 주어잖아. 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it was very difficult 한 다음에 진주어 뒤에다 빼준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to speak three languages is my goal. 자, to speak이 주어. speak 말하는 것은 three languages 하면 세 가지 언어를 말하는 것은 나의 목표이다 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럼 뭐라고? 가주어. 가짜주어 쓰고요. It is my goal. 그 다음 진짜주어 뒤에다 썼다라는 거야.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서 기억할 거는 주어 자리에 오는 거는 단수 취급하는 거.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 이거 이번에 제대로 내면 3학년 때 또 투부정사 시험 범이거든. 그때 또 할 필요 없어. 지금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놔봐. 그 다음 주어 역할을 했고 자,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한대요?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지.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해? 아까 우리 써나 너네 아까 주어에다가 선생님 은는이가 갔었지. 목적어는 뭐라? 을르이라고 해석을 해요. 을르. 밑에 한번 예문을 보자. They plan. 그들은 plan. 계획했습니다. To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은 소풍 가다. 근데 to go on a picnic 하면 소풍 가는 것을. 그래서 얘가 지금 목적어인데 명사적인 용법으로 온 거죠. 그다음 엘리자베스는 원해요. To take a part in. Take a part in은 참가하다. 근데 to take a part in 하면 참가하는 것을 원한다. 그다음 my sister은 희망합니다. To visit Hawaii. 하와이를 방문하는 것을. 다 지금 을르르 해석을 하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자, 그다음 보어 보자. 자, 보어. 보어는 내가 해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보어. 보충 설명이야. 적어봐. 보충 설명하는 걸 우리는 보어라 그래. 근데 우리 뭐가 있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있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선생님 저 형식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 형식 아직 시험에 안 나와. 잘 봐.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주격 보어 먼저 봐보자. My favorite pastime. pastime이라는 건 여가 시간. 우리 자유 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가 시간은 is, 이다. 뭐 하는 거야? To read comic books, 만화책을 읽는 것이다야. 근데 이거 봐봐. 동사 뒤에 을르르게로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어로 가야 돼. 읽는 것, 뭐. 얘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뭐를 보충 설명하는 거야? 얘를 지금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my favorite pastime이랑 to read랑 똑같아. 얘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서 우리는 얘를 주격 보어라 그래. 자, 그 다음. 제시카는요, expect, 기대했습니다. him, 그에게 기대한 거야. 그에게 뭐 하는 걸 기대한 거야? to invite OC라고 적어. 자, 초대하는 거. 그녀를 자기의 birthday party에 자기를 초대하는 거를 그에게 기대한 거. 자, 초대하는 거는 이 목적어 얘죠. 아까는 주어랑 똑같은데 얘는 지금 목적어랑 똑같으니까 우리 얘를 목적격 보어라 그래. 그래서 초부정사를 목적어로 목적격 보호로 가진 동사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너네 want 기억해봐. want. 나는 집에 가기를 원해. I want 고야? 아니잖아. 동사가 두 개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 동사가 있으니
얘는 집에 가는 것을이라고 하는 목적어자인데 누가 고를 써? 뭐라고 써야 돼? To go라고 써야 돼. 근데 선생님 going 되지 않아요? 동명사잖아요. 가는 것. want라는 아이는 절대 동명사를 쓸 수 없어. 그냥 그건 원칙이야. 그냥 그렇게 쓰면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상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 옛날에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원어미랑 같이 일했는데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나한테 한국, 걔가 한국어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한국어를 물어보는 거야? 얘기하지 않았어? 어, what is difference with this sentence? 라고. 이 문장들의 차이점이 뭐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다랑 나는 선생님이다. 이 차이가 뭐니? 영어로는 I'm a teacher이잖아.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책 좀 갖고 와봐. 지렸지. 근데 그 책에 써 있는 거는 야, 내가 선생님이야. 우리 이렇게 내가 선생님이야 하면 무슨 말이야? 나를 강조해 주는 거야. 여기서는 네가 선생님이야? 내가 선생님이지. 이럴 때 내가는 나를 강조해 주는 거래. 여기는 선생님이를 강조해 주는 거래. 그래서 좀 속으로 생각했어. 불쌍하다. 한국어 되게 어렵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또 되게 힘든 거야. 근데 걔가 막 갑자기 어감이 다른 용어를 쓰면 어, 쟤 좀 한국말 어눌한데 그러잖아. 똑같아. 원체에다가 뒤에 동명사 쓰면 쟤 뭐야? 잘 문법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유 없어. 언어는 그들이 쓰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패턴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옆에 지금 선생님이 짧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옆에 한 페이지 얼른 풀어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관련된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 일단 아는 것부터 빠르게 풀어. 선생님 하나하나 다 같이 풀어줄 거야.
자, 앞에 보세요.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여기 봐. 같은 역할을 하는 것끼리 짝지으래. 선생님이 아까 용법이 아니라 역할은 뭐라 그랬어?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 역할을 찾자라는 거야.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자,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 His job. 그의 직업.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그의 직업은 was. 이었다. To rescue. Rescue라는 거는 구조하다야. 구조하다. 그러면 to rescue 하면 구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동사 뒤에 을르에게를 해석을 하니? 지난 여름 그의 직업은 구조하는 것이었다. 을르에게로 해석해야지 목적어야. 근데 지금 그의 직업은 구조하는 거잖아. 얘랑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지. 자, 그러면 얘 옆에다 써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2번 봐. To enter medical school. 문장 맨 앞에 쓰였으니까 뭐야? 물론 주어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Medical school이라는 거는 의과대학을, 의학의 학교를 입학하는 것은 은는 해석하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C번 봐봐. My parents always tells 말을 한대요. Me, 나에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To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네 여기 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엄마야, 나야? 나잖아. 그러면 나에게 얘기하는 이 목적어에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지. 그럼 얘 뭐야? 보어인 거죠. 그러면 A와 C가 짝을 이뤘지. 보어 역할을 하는 걸로. 맞아? 그 다음 D번 봐봐. Your mom, 너의 엄마는 didn't mean, 의미하지 않았어. 의미하지 않았어. Hurt는 다치게 하다야. 너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 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너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을, 을이잖아, 을. 그러면 얘는 뭐야? 목적어죠. 을르렉을 해석하니까 얘는 목적어지. 그러니까 동사 뒤에 C냐 O냐의 구분이 뭐냐면, 보어냐 목적어냐의 구분이 뭐냐면, 목적어는 을르렉을 해석해. 하지만 보어는 을르렉으로 안 돼. 자, It's impossible. 불가능해. 어? 근데 이시 나왔잖아. 가주어잖아. 그럼 얘가 뭐야? 진주어잖아. 말 그대로 진주어니까 얘는 주어인 거지. 맞아요? To master another language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에 한 또 다른 단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다음 F번 봐봐. 올리비아는 좋아합니다. To chat. Chat은 이야기해야 돼. To chat.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 지금 뭐라고 했어? 것을 이라고 했어. 을. 을르에게는 뭐라고?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짝꿍을 이루는 걸 찾아보면 AC. AC 하나 짝꿍. BE. 목적, 아니죠. 주어로 짝꿍. DF. 목적어로 짝꿍인 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알아야 되고 2학기나 3학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야. 투부정사의 용법인데, 투부정사의 용법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주어 역할을 하냐? 보어 역할을 하냐? 목적어 역할을 하냐를 구분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밑에 거 가보자. 밑에 거는 문장을 완성하는 거야. 자, B번 봐봐. 자.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자, sim이 뭐뭐인 것 같다요. 그 다음 얘는 가주어예요. 그 다음 to know everything이 진주어야.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 to know everything.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채점하시고 몰랐으면 적어. 우리 이번에 시험에 서술형은 안 나와. 하지만 너희들이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투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이고 왜 이렇게 쓰였는지는 알아야 돼요. is이라고 하는 게 가주어야 진주어. to know everything. 모든 것은 아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sim이라는 동사는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2번. my teacher warn. warn이라는 거는 경고하다라는 동사야. 경고했어. 그에게 얘가 목적어야.
그럼 얘는 목적격 뭐로 쓰면 되는데 여기 봐. 자, 너네 여기 봐봐. 투부동사인데 투부동사의 부정형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이거야. 쉬운 문장으로 가보자. 나는 집에 가는 걸 원해. 뭐야? 나 집에 가는 것을 원해. 어떻게 해? I want to go home이지. 나 집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I don't want 써도 돼. 물론. 하지만 여기에서 투부정사의 부정형도 만들 수 있어. 꼭 don't want가 아니라 얘를 부정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 Not to go야.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어떻게 한다고?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면 돼요. 이거는 기본이야. 꼭 알아둬. 물론 not을 강조한 never를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니야. 그럼 여기 봐. 자, 늦는 거를 그에게 경고했다라면 to be late야. 하지만 늦지 말라고 하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 not이 붙은 거야. 자, 선생님이 이거 높아심에 걱정돼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너네 혹시 이렇게 쓰는 애 있니? 있어. 분명히 있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안 돼, 얘는. 너네 투부정사 아까 내가 어떻게 쓴다 그랬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 했지. 얘는 동사가 아니야. 얘는 형용사야. 늦은 이라고 하는. 그러면 얘는 형태가 틀려먹은 애잖아, 그치? 그러면 늦었다 라고 하면 형용사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To be late가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sick과 late야. sick은 아프다야? 형용사의 아픈이야. 얘는 늦은이야? 아, 늦었다가 아니라 늦은이라는 형용사. 예를 들면 이거 명령문일 때 많이 틀리거든? 야, 늦지 마. 하면 어떻게? Don't late 하면 틀려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Don't be late라고 해. Don't be late라고 가야 돼. 이해가 돼요? 어? 그래서 얘는 형용사야. 그래서 꼭 이 be가 필요해.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면 이런 거 내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 다음 거 보자. Her job. 그녀의 직업은 serving 하는 것이나 to serve food. serve가 동사로 serving 하다이니까 채점하세요. 그 다음, 그는요, 약속했어요. 자, 봐. 가겠다고가 아니라 가지 않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부정으로 가야지. 투부정사의 부정 어떻게 쓴다고요? 앞에 not을 써요. Not to go. 그 다음 is로 시작하는 가주어 진주의 문장으로 바꾸래. 여기 봐. It cost. cost가 동사야. 가격이 나가다. 그 다음 it cost a lot 진주어 to live in a big city. 채점. 그 다음 is가 동사야. It is dangerous one get to ride a bike on an icy road. 그 다음 is가 동사야. It is bad for your teeth. 한 다음에 뒤에다가 진주어 to drink too much soda. It is illegal. illegal 이라는 게 불법이의 뜻이야. 불법이야. 뭐 하는 게 to park your car in the handicap zone. 이라 park는 동사로 뭘까요? 주차하다. 애가 주차하는 것으로 가죠. 자, 뒷장 넘겨. 자, 본 게임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시험범이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니까?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이봐.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반드시 투부정사 앞에 얘가 있어야 돼요. 뭐? 명사. 왜냐하면 얘가 얘를 수식해줘서 그래. 수식이라는 거는 꾸며준다라는 거야. 자, 봐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명사,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간다는 거야. 나폴레온의 플랜, 계획인데 무슨 플랜? To conquer Europe. conquer이라는 거는 정복하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보세요. 플랜이 명사야. 플랜인데 무슨 플랜이야? 정복할 플랜.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가야 돼. 형용사적인 용법은 꼭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 책이야. 책. 무슨 책? To read. 여기 또 북에다 명사 표시하고 뭐 어떤 책?
읽을 책. 그다음 그 way 좋은 방법이야. way가 방법이잖아. 방법인데 무슨 방법? to relax. 휴식하다가 아니라 휴식할 방법. 됐어요? 그다음 밑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야. 얘랑 밑에 거 2번, 3번. 자, 어떤 명사가 띵으로 끝나. 어떤 명사가 띵으로 끝나. 그런 게 뭐가 있어?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이런 거 있지? 이런 명사가 나오면 이런 명사가 나오면 여기 봐. 지금 왜 이렇게 졸려해? 지금 봐. 에어컨 틀 거야. 야, 봐. 여기 봐. 뜨거운 커피는 뭐야? Hot coffee지. Hot이 형용사. Coffee가 명사. 그치? 우리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잖아. 맞지? 근데 마실 커피라고 한번 해보자. 하품하지 마. 내가 뭐라 그랬어? 졸음은 전염된다 그랬죠. 너 졸면 성음이 서연이 졸고. 이미 지금 건이가 지금 지우한테 전파했고 우리 새로운 지연이는 첫날이라 졸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두 숙주가 정신 차려요. 그래, 눈을 찔러. 찔러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깨. 어, 지우 왜? 졸려? 아니지? 넌 자다 왔잖아, 그치? 이름을 송팔분이라고 하고 싶다. 송팔분. 팔분의 남자. 대박이야, 진짜. 선생님이 인상 깊다, 네가 진짜. 대단하다. 결국 수업에 늦지 않았어요. 그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봐. 아무튼. 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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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실 커피. 어떻게? 커피라고 하는 명사 앞에 섰지? 그 다음, 마실 가면 어떻게? to drink야. 자,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 섞으면, 자, 근데 우리 이럴 수 있잖아. 마실 뜨거운 커피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명사를 쓰고, 핫을 여기다가 적어. Coffee hot to drink. 나는 요거를 쉽게 설명한 거야. 근데 사실은 커피가 아니야. Something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핫 커피가 아니라 뜨거운 무언가로 하면 어떡해? 뜨거운 무언가. Something. 맞아. 자, 다시 여기 봐봐. 아까 뜨거운 커피는 핫 커피였지. 그럼 뜨거운 무언가는? Something. Something hot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봐봐. 띵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고? 뒤에서 꾸며줘. 근데 거기다가 투부정사까지 나왔어? 그러면 그 투부정사는 바로 그 뒤에다가 붙여. 항상 이 순서대로 유지해줘야 돼. 그래서 예문을 생각해. Something hot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으로. 읽기에 재미있을 무언가. 어떻게 할까? Something fun to read. 먹기에 맛있는 무언가. Something 형용사 알지? Delicious to eat. 자, 봐. 그러면 I'm looking for something. 뒤에 뭐 나왔어? 형용사 interesting to do. 이렇게 이렇게 화살 부추기면 그럼 뭐야? 하기에 재밌는 무언가. 맞아요? 그 다음 Isn't there anything good to release to tension my neck? 자, anything. Something이 명사였지. Anything이 명사야. Good. 형용사지. 좋은. Release라는 거는 완화하다라는 거야. 완화할 좋은 무언가. 나의 목에 있는 이 긴장감을 완화할 좋은 무언가. 이렇게 가는 거야. 나 근데 질문. 이거는 시험범위랑은 상관이 없는데 상식이야. 야, 위에는 왜 something이고 밑에는 왜 anything이야? 맞아요. 위에는 긍정문. 내가 something이랑 anything은 뜻이 똑같아. 무언가, 어떤 거야. 근데 긍정문, 권유문, 평서문 일 때는 something을 쓰고 얘는 부정문, 의문문 일 때 그렇게 쓴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여기 봐봐. 밑에 표를 보면 돼요. 자,
자, 명사, 형용사 쓸 때는 뭐 내가 아까 뒤에서 설명한 거야. 당연히 형용사가 앞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선생님 어떻게 해? Pretty teacher. 그래서 teacher 앞에 쓰잖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지? 자, 여기서는 반대로 이어지지가 않네. 명사 이걸로 가자. 괜히 프리티 티처를 하고 싶은데 안 나오네 예문이. 자, 봐. Interesting book. 그다음 읽을 책. 근데 여기 투부정사니까 뒤로 가지. 근데 interesting book to read. 이거는 뭐야? 그냥 명사일 때는 형용사가 앞으로 가. 아, 아까 선생님이 너희들 이해를 시키려고 핫커피 얘기했는데 여기 봐봐. 야, 뜨거운 커피, 핫커피. 다시 갈게. 마실 커피. 커피 to drink. 추워? 근데 왜 졸아?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졸지 마세요. 너가 안 졸면 꺼드릴게요. 어? 졸린가 봐? 19도로 낮춘다. 지금 23... 봐. 자, 여기 봐. 그러면 마실 커피야. 맞아? 그러면 마실 뜨거운 커피는 어떻게 간다고? Hot coffee to drink야. 자, 이제 가. 뜨거운 무언가. Something hot. 마실 뜨거운 무언가? Hot something 아니지? Something hot to drink지. 이제 이해됐지? 어? 요거 이해됐지? 요거야. Interesting book to read야. 근데 그걸 something으로 바꿨어. 차가운 무언가? Something cold. 그 다음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됐나요? 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여기 봐. 이건 100% 나와. 솔직히 말할게. something은 반반이야. 나온 학교 있고 안 나온 학교 있는 요거는 100%야.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래. 전치사. 자, 정신 차려봐. 투부정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일 경우 투부정사 뒤에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 한다. 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해보면 돼. 여기 봐. 자, 집이지. 그럼 니네 생각해봐. 집이 사니? 집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에서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꾸밈을 받는 명사를 봐봐. 집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인이 꼭 100% 있어야 돼. 없으면 틀린 문장이야. 얘 틀린 문장이야. 근데 애들은 단순하게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는 명사 쓰지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 근데 아니야. 꾸밈을 받는 명사를 생각해봐. 집이 사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집에 사는 거잖아. 하나만 더 봐. Please get me a clean piece of paper to write on. 또 여기 봐. 종이죠. 야, 종이가 쓰니? 사람들이 종이 위에다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한 거야? 온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 진짜 나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이거 매년 시험에 나왔던 거고, 소화 중. 여기 앞에 봐봐. 선생님 또 여기 예문들이 있는데, 여기 봐봐. 파란색이라서 보일까? 한번 확대해 줄게. 여기 또 다른 예문들이 있어요. 파란색 거 봐봐. He had some urgent things. Things가 어떤 것들이잖아. Deal with는, deal은 다루다야. 자, 그 things가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다뤄. 그래서 with가 꼭 필요해요. 그럼 또 여기서 안 되는 거고. 잡아. I have no friends. 나 친구가 없어. 노는 친구. 친구들이 놀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나랑 같이 놀아줄 친구인 거야. 그래서 위드가 필요한 거야. 자, 예문 하나 가보자. 야, 나 의자 하나만 줘. 나 앉을 의자 필요해. 어떻게 할 거야? 나 앉을 의자가 하나 필요해. I need a chair to sit on. 내가 앉잖아. 의자가 앉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볼 거야. 그래서 항상 꾸밀 받는 명사를 생각을 하세요. 괜히? 옆에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